오늘의 이야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구사자와 마지스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편에서는 구사자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리차드 경이 자신의 아들에게 검을 물려주고 떠났는데요. 갑작스럽게 세력을 등지고 떠나버린 리차드의 귀족들은 물론 병사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고 골치덩어리였던 포레스트들은 그들의 유일한 공포의 대상인 리차드 경이 사라지자 왕성 부근까지 활개를 치며 상인들과 무역품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룡 세력에서 보낸 사신이 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껏 기세가 오른 포레스트들은 마침내 구사자 왕성 내부까지 침입을 시도합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린 귀족들과 기사들은 어린 왕을 놔둔 채 도망치기 급급했고 거침없이 밀어닥친 포레스트들은 단숨에 어린 왕을 사로잡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어린 왕의 모습에 포레스트들은 멈칫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하는데 어린 왕이 왕좌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차고 있던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그 섯을 펄은 모습에 포레스트들이 주춤주춤 물러나기 시작하자 성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뒤이어 말을 탄 기사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왕성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엔 황금 사자가 펄럭이고 있었죠. 그들은 오래전 리차드 경과 함께 블랙 팔콘 군대를 물리쳤던 부관과 그의 부대였습니다. 국경의 요충지를 도맡아 수비하던 부관은 왕성의 사태를 듣자 즉시 군대를 일으켜 달려온 것이었죠. 이런 최정예 부대 앞에서 포레스트들은 겁먹은 농민군에 불과했고 순식간에 일망타진되면서 수많은 기사와 병사들이 어린 왕 앞으로 도열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맹렬하게 돌격할 기세였죠. 바로 그 순간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 기사가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더니 충성의 서약을 맹세하자 그를 따라 수많은 기사와 병사들이 무릎을 꿇었고 어린 왕은 뽑아들었던 검을 다시 집어넣으며 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 리처드는 새로운 왕으로서 그대들을 강대한 왕국으로 이끌겠다. 어리고 약할 거라 생각했던 어린 왕에게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리차드 경의 모습이 뿜어져 나오자 자신들의 새로운 왕 리처드를 향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후련히 비룡 세력을 떠났었던 마법사 마지스토였죠. 이 위대한 두 영웅의 만남은 대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마지스토의 조언을 받게 된 어린 왕은 기세등등하던 포레스트들을 몰아내고 그에게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정한 왕의 혈통을 깨우는 것이었죠. 마지스토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린 왕과의 훈련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포레스트의 침입 사건으로 혈통의 잠금 장치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이었죠. 왕의 혈통은 어린 왕에게 힘과 용기, 지혜와 더불어 강인한 육체를 만들어주었고 마지스토는 마법의 위험성을 깨달았기에 그 마법에 저항하는 법을 리처드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로써 최초 왕국의 위대한 혈통이 부활에 성공하고 라이언 왕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 목표는 오랜 숙적인 블랙 팔콘 세력을 흡수합병시키는 것이었죠. 목표가 정해지자 리처드 왕은 직접 용맹한 기사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된 대륙의 전쟁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리더를 잃은 블랙 팔콘 세력은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블랙 팔콘 스토리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